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생활은 존중되고 행복이 공유되는 신혼집. 자, 지금 시작합니다. 탁 트인 공간, 휴식과 대화의 장소, 거실부터 가보실까요? 우선 거실 공간의 모습입니다. 호불호가 없는 화이트 베이스에 그레이와 그린, 두 가지 컬러 포인트가 돋보입니다. 거실장은 유로 화이트 모던 AV장과 사이드보드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서로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소파 테이블을 레이어드하여 공간을 더욱 밝고 넓게 만들어놨네요. 평일에는 바쁜 일상을 보낸 맞벌이 신혼부부. 각자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역시 거실인 것 같네요. 서로가 하루의 일과를 대화로써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공간.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게 패더 화이트 색상의 커다란 바흐 인피니 코너형 소파를 배치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또한 한켠에 1인 체어를 배치하면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연출까지 해놨네요. 한샘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의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최근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공간, 신혼부부의 부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눈에 봐도 개방감이 눈에 띕니다. 거실과 주방이 트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넓어 보이도록 기역자 구조를 선택했네요. 기역자 공간을 통해 거실과의 공간도 구분되고 신혼부부가 함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 공간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하나 특이한 점으로는 냉장고가 어디 갔나 보니 냉장고가 베란다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집 전체의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소음으로부터 차단까지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거실과 부엌 공간을 베이지 톤 계열로 통일시키며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서로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오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공감이 가실까요? 신혼부부의 침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느껴본 분위기다 싶었는데 느낌 오셨나요? 호텔의 숙소를 연상케 하는 공간, 신혼부부의 침실입니다. 또한 전체 컬러톤이 거실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야근이 잦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숙면을 취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한샘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침실 공간, 작은 욕실 옆으로 생긴 코너 벽 공간을 통해 화장대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침대 맞은편 넓은 벽면에는 3단 서랍장을 연결해 수납 공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한 것 같네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별도 붙박이장이 없다는 점인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분께 문의해보니 야근이 잦은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바로 고객과 소통하는 한샘만의 아이덴티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어서 더 보실까요? 신혼의 로망, 드레스룸으로 가보실게요. 신혼부부의 로망, 드레스룸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로 출퇴근 시간이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드레스룸과 붙박이장까지 같은 공간에 꾸며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집이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취미를 보낼 수 있는 재충전의 공간 같이 보실까요?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개인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신혼부부 역시 개인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네요. 책을 좋아하는 아내분과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분의 취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많은 부분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 빈 공간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족한 수납을 채워줄 뿐 아니라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계절에 따른 상품들 또는 남편분의 취미인 여행용품들을 보관하게끔 신경 썼다고 하네요. 집을 살펴보면서 이 정도 디테일이면 한샘 인테리어 디자이너분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믿고 맡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꾸며진 신혼집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보는 내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구조와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이란 충분한 휴식과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삶이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자 생각하신다면 위 사례와 같이 한샘 전문 디자이너와 함께 공간을 얘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33평형대 신혼부부 집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더 많은 스타일이 궁금하시다면 한샘.com을 검색해보세요.